뭔가 클래식하고 그리고 성능까지 좋은 그런 자동차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주 신기한 자동차를 리뷰할 거예요. 인천의 남부산 드레스. 이쪽에 보시면은 인승의 람파드티 피가리라고 있을 거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가 노란색에다가 번호판이 정말로 특이해요. 가격은 40만 달러. 이동수단 제원도 나쁘지 않아요. 최고속도가 무려 4칸. 마찰력도 충분하고 초록색으로 구매를 클릭.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람파드티 피가리 실물. 제가 초록색을 고르기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눈에 띄고 멋있어요. 뭔가 요트를 연상시킨 듯한 시원한 차체. 노란색 헤드라이트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밑에 추가로 두 개 더 달렸고요. 그리고 넓적한 본넷과 에어덕트. 이 차량은 힘이 셀 거예요. 휠 같은 경우도 이미 튜닝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뒤쪽 C필러와 뒷유리창이 겹치면서 뒤쪽으로 쭉 빠지는 이 쿠페 라인 진짜 시원해요. 뒤쪽에서 보시면 다소 작아 보이는 테일램프, 하지만 멋있습니다. 운전석에서 본넷 내부가 보이네요. 저거 뭐야, 에어필터인가? 이 노란색 헤드램프, 이것이 바로 감성이죠.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엔진도 확실히 기가 막혀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해치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짝은 길쭉하고 시트도 뭐 쏘쏘. 핸들 계기판 이런 것들은 평범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전륜구동. 이게 보통 전륜구동이라면은 후륜구동이나 사륜구동에 비해서 레이싱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차는 다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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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스타트할 때 휠스핀도 거의 없었고 힘있게 출발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후 가속력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속도를 보시면 120마일? 아니 겨우 40만 달러에 클래식카가 120마일이 나온다고요? 이거는 정말로 믿기지가 않는군요.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 볼게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나이스 샷. 언더스티어 같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잘 들어가니까. 여기서 라인을 따라서 바로 오른쪽으로 나이스 샷. 스무스하죠.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급격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깔끔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이쪽에서 라인을 따라서 쭉 왼쪽으로 선의 각도가 정말로 훌륭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승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엔진 프로.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내 밑에 거. 그 다음에 후드를 볼게요. 후드 같은 뭐야 이거. 랩투드 골라드리겠습니다. 경적은 기본, 조명 바꾸지 않을 거예요. 내용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내용 색상은 레드. 자,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베르네 레드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알파인 스키르 프렉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일러 달아드려야죠.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롤라이더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트리플 골드 골라드리겠습니다. 휠 색상은 프로스트 화이트.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타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해변가에서 드래그 레이스 해볼게요. 바피드 도미네이터 GTT, 베네빅터 스털링 GT, 바피드 레티뉴, 디클라스 세이버 터보, 브라바도 건틀렛 클래식, 오셀럿 아덴트, 마지막으로 도미네이터 GTT. 출발! 갑시다! 전륜구동의 힘! 전륜구동의 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바피드 레티뉴 굉장히 빠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한 5등 정도. 파이팅! 달려야죠! 달려야죠! 다른 차들이 지금 막상 막하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거의 꼴찌예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8등인가? 이번에는 길거리 레이스를 할 거고요. 그루티 치타 클래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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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저같은 경우는 그냥 길 따라서 갈게요. 오프로드 가도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서 산으로 올라가기. 나이스 샷. 오케이. 전륜구동의 오프로드 성능 과연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아, 힘이 모자라서 여기에서 핸들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다시 내려가야겠습니다. 이쪽으로 스타트. 왼쪽으로 악셀에 발대고요. 핸들만 돌려서 이렇게 왼쪽으로 급하게 돌아야 돼요. 급하게 이쪽 스무스하게 돌아서. 아이고, 길이 막혔네. 올라오시고요. 이렇게 5등. 저같은 경우는 5등. 1등은 도미네이터 GTT. 제가 오프로드를 좀더 자세히 봐야 될것 같아요. 후륜구동보다는 아마 전륜구동이 오프로드를 잘 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순조롭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 언덕,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그렇지, 힘이 살짝 모자란 느낌. 이번엔 내리막길 스타트. 1인칭으로 내려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안전벨트가 꽉 매시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그렇지, 이번에는 하수구를 했으면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스카라브. 그리고 저 뒤쪽에 어벤져가 있군요. 들어올 수 있나 근데? 출발 출발. 어벤져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근데? 어벤져 화이팅. 아이, 가만있어봐. 나도 어벤져를 보고 갈거야. 어벤져 어벤져 어벤져. 아, 못 들어왔죠. 실패.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오마이갓, 차체 안정성이 살짝 아쉽구만. 이거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후진으로 가야 돼요. 후진으로. 자, 후진으로 갑니다. 가만있어봐. 자, 지금 패시브 모드라서 아트바이저를 못 꺼내. 여기서 그냥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1등 나가사키 아울로, 2등 파라고날, 3등 베이그런트. 도와주세요. 아!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완주를 해볼게요. 완주를. 쌩쌩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정말 성능 아이 와 속도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나요. 아이 여기까지 오시면은 미션 클리어! 드디어 제가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나름 클래식하고 성능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